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초선 의원 재산 공개, 900억 국회 최고부자 전복민, 168억 이상직. 20억 강남 아파트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 20대 아들에게 증여 논란. 오늘 네이버에 가장 많이 읽은 경제 뉴스 타이틀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전세대출 연장 안 해주려 전화 안 받는 집주인. 카페 음식점 영업 제한 거리두기 2.5단계로 간다. 고소득 국회의원들의 기사 그리고 집값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기사들입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병원 네 곳에서 응급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지금 의사들이 있는 자리와의 괴리감이 참 큽니다. 2020년 8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바블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국도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 코로나19가 방송사를 덮쳤습니다. 생방송에 출연한 기자의 확진으로 라디오 방송이 셧다운됐고요. 배우의 확진으로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특성상 출연 연예인과 스태프 등 수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장시간 모여야 하는 상황이라 코로나19 전파가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드라마 제작사 출연진 뭐 관계자들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생계도 감염도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방송 현장에 코로나19로 인한 촬영 중단 사태, 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는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취합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네. KBS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도도 쏠쏠 나랏돌 같은 드라마에서 출연 배우가 확진을 받고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JTBC, CJ, 뭐 KBS 다 선제적으로 이달 말까지는 제작 방영 중인 프로그램 촬영을 좀 중단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중단을 하면 보통 네.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형태가 많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약 없이 무급으로 쉬는 거예요? 네, 고용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방송 현장 종사자분들이 그 회차나 일당 기준으로 수입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촬영 자체가 연기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 네. 더 문제가 있다면 사실 지금은 종영이 아니라 연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프로젝트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을 바로 지금 수입이 끊겼다고 해서 구할 수가 없는 문제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뭐 저희 센터 한빛센터로는 계속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사실 뾰족한 어떤 대안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대안과 대책을 내놓을 수 없고 그 방안이 또 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방송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코로나19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기는 하지만 이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는 네. 아쉬움도 들거든요. 네네네. 사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문제가 이제 발생되고 나면 주로 불안정 고용 환경의 노인분들이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대표적이고, 근데 이게 급여뿐만이 아니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전부터 지적해왔던 혹은 개선되기를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코로나로 인해 그 변화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같이 고용 형태의 상에서 4대 보험을 이제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분들을 개선해라. 이런 부분 직접 고용이나 아니면 좀 사각지대에 대한 안정망을 마련해라는 것들을 요구했었고, 네. 요거는 이제 정부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검토까지도 했는데 사실 변화된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고 그런 고용 환경 속에서 사실 네, 노동자분들이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재난에 취약한 건 약자들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어려웠었던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2017년 12월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셨던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5개 부처 합동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화,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 안정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네. 턴키 계약이 아니라 직접 고용, 그러니까 용역 형태로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계약 형태가 아닌 직접 노동 그 표준 근로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로 인해서 뭐 산재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슈까지를 보호받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현재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돼서 개선된 정책들은 사실상 거의 없죠. 아, 뭐 노동 시간이 일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한빛센터 같은 이제 민간에서 노동자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꺼내면서 노동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문화는 생기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에서 노동자분들이 직접 하신 거지 사실상 5개 부처의 합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변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 대책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송사의 촬영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당연히 크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한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제 문제는 지금 임시 중단된 제작이 다시 재개가 돼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이 감염 확산 우려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촬영 현장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거 어떻게 뭐 방역 차원이든 뭐 노동자 권리 차원이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부분은 사실 방역수칙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작비들을.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소독제랑 마스크 지급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 좀 체계적으로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전염이 안 되기만을 바라다가 그냥 전염이 되면 중단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근데 좀 하나 시민분들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부분은 국내에서 제작 사업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택트 기반으로 그렇죠. 이제 미디어 콘텐츠물 산업들은 사실 코로나 치고는 타격을 좀 적게 받거나 오히려 더 수익이 늘 수도 있는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산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방송 쪽에서는 분명히 제작 환경에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작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돈이 노동자분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이 좀 안 나아지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와 창작자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룬 수입인데 그 네. 수입이 많은 부분이 이제 쓰지 않아지니까요. 우리 노동자들을 네. 위해서 이런 부분이 참 네.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교대조를 늘리거나 뭐 어떤 네. 부분에 비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용계약을 지주업자랑 방송국이 노동, 그, 방송 스태프분들이랑 맺으시면, 어쨌든 보험을 들 수 있고, 이후에 촬영이 중단되더라도 사대보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인력을 좀 더 보충하면 무리하게 좁은 공간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다 찍어야 되는 부담들을 좀 덜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할 수 있는 지점들은 있고 그렇게 하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현장들이 좀 저 스태프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을 중심으로 좀 구성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방송 노동자의 고용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 그리고 그 제도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민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